수학은 이지 훈.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원소나열법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나열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원소나열법은 아까 그 6의 양의 약수, 예를 들면 6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6의 양의 약수는 1 곱하기 6일 수 있고 2 곱하기 3 하니까 우린 요 1, 6, 2, 3을 6의 양의 약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수이면서 약수. 그죠? 약수는 정수 범위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약수라고 말하면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도 6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도 포함될 수 있는데 양의 약수면 양수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 6이 6의 양의 약수의 원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집합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집합기호 속에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일일이 나열합니다. 이렇게. 그럼 원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이게 원소나열법. 집합기호. 됐죠? 조건제시법은 뭐가 됩니까?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A집합은 집합기호와 이걸 바라고 합니다. 사이에 이 X가, 이 미지수가 뭐 반드시 X만은 아닙니다. Y, T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이 속에 들어가는 미지수가 이 A집합의 원소입니다. 집합기호와 바 사이에 들어간 이 X가 A집합의 원소다. 그 요 T는 그 원소 X에 대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X는 6의 양의 약수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이 된 겁니다. 원소를 나열했기 때문에 원소나열법.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제시법. 됐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을 우리는 Y라고 한다면 원소가 Y네? 그럼 Y의 조건. Y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걸 우리가 T라고 한다면 그러면 T는 6의 양의 약수. 같은 변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X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수학자가 고안에 낸 건데 벤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그림 표현한 뜻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벤이 고안한 그림 표현한 뜻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원소들을 이렇게 딱 동그라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집합이다. 원소를 1, 2, 3, 6 다 쓰는 겁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있다. 표현한 방법. 첫 번째 뭐다?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나중에 풀 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냥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징.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이 원소의 표현법을 반드시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고 그 속에 원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되셨죠? 근데 조금 더 응용 들어갑니다. A집합이 얘야.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갈게요. 만약에 B집합이 있어. B집합이 우리가 4하고 5가 있다고 할게요. B집합은 4하고 5가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내가 구할 저 C집합은 자, X 플러스 Y입니다. 봐. 조금 응용 들어가면 그런데 저 X는 A집합의 원소고 Y는 B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때 C집합의 원소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C집합을 나타내는 조건제시법이에요. 근데 C집합의 원소는 이 X 플러스 Y가 원소입니다. X랑 Y를 더한 게 원소야. 오케이? 아 그건 뭔데? X는 뭔데? A집합의 원소. Y는 뭔데? B집합의 원소. 이것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표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건표는 뭐냐? 이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X야. 응? 여기가 Y야. X는 뭐가 있습니까? X는 A집합의 원소입니다. A집합의 원소는 1, 2, 3, 6이 있습니다. 여기가 Y입니다. Y집합의 원소는 B집합의 원소입니다. 4하고 5가 있습니다. 딱 두 개. 그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우리는 내가 구하고 싶은 자, 이것들은 뭐냐? 이렇게 조건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X랑 Y를 더한 게 C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1과 4를, 이게 x 더하기 y죠. 1과 4를 더합니다. 5가 되겠죠. 1과 5를 더합니다. 6이 되겠죠. 2와 4를 더합니다. 6이 되겠죠. 2와 5를 더합니다. x 더하기 y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이 되겠죠. 3과 4를 더합니다. 7이 되겠죠. 3과 5를 더합니다. 8이 되겠죠. 6과 4를 더합니다. 10이 되겠죠. 6과 5를 더합니다. 11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원소로 딱 쓰는데, 원소로 딱 쓰는데 원소날법을 쓸 때 조심할 것. 5 씁니다. 6이 두 개가 있어요. 원소날법으로 쓸 때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6만 딱 쓰면 됩니다. 7이 있습니다. 중복되죠. 한 번만 씁니다. 8. 그죠? 3 더하기 1, 2, 3, 6, 2가 3 더하기 5, 8. 8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만 씁니다. 6 더하기 4 얼마입니까? 10이죠. 10. 한 번만 씁니다. 6 더하기 5, 11.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C집합의 원소입니다. X 플러스 Y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소 조건 제법도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데 얘가 X 곱하기 Y야.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 6과 4, 5를 어떻게 합니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5, 8, 10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씁니다. 됐죠? 됐습니까? 원소로 쓰는 방법 여기까지 좀 확장을 해주고 만약에 이 집합,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가, 1, 2, 3이 있고 만약에 3, 2, 1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집합일까요? 다른 집합일까요? 이것은 똑같은 집합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어. 순서를 바꿔도 된다. 오케이? 이게 원소날법을 쓰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자 하나씩 뭐 약속하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뭐다? 조건 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상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